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기다리면서 그 사운드 체크를 좀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저녁은 드셨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네, 잘 들리다니 다행입니다. 자, 아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그 제가 저번에 시크릿 스팟인 캠핑장이에요. 네. 실은 오늘 우리 왜 재작년에 팬미팅 했을 때 제가 막 그때 그런 포토북 같은 거를 여러분께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좀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내년 초? 아니면 이제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작은 굿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다행히 오늘 그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비가 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좋은 날씨에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쵸, 벌써 재작년이라니 시간이 참 빨라요. 우리 그 재작년 이후로 딱 정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만남의 기회가 정말 확 줄어들었어요, 그쵸? 살 빠졌냐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네. 아, 그쵸. 서울, 성남. 아, 성남엔 비 와요? 비 오는구나. 메이플로바를 엄청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하고 굉장히 작은 버섯을 발견했는데 왠지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녁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아! 네잎클로바를 엄청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하고 굉장히 작은 버섯을 발견했는데 왠지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잘 놔뒀어요. 그리고 저의 근황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 운동도 하고요. 산책도 요즘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의 취미 생활인 골프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대본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촬영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카라반도 이렇게 대여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오늘 약간 캠핑 컨셉? 자연 속에 있는 저의 그런 컨셉으로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추리고 추려서 네, 한 그 이제 너무 뭔가 질문이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들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준비한 질문이 100개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줄였나 봐요. 고생했어요 우리 솔트 직원들께서. 아 지금 여러분 캠핑 온 게 아니라 촬영을 위해서 온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블랭크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 나 충격 먹었잖아요. 요새 그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하면 이모라고 요즘은 그 뚜두둥 이거로 한다고. 그래서 아 나도 벌써 나이 먹은 건가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걸로 할래. 빠바바밤 무슨 컬러 할까요? 네 오늘 하늘색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자랑스럽다. 뭔가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창피함보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짠! 보이세요? 최근에 가장 빠져있는 음식은 현대찜이다. 김밥도 막 각각 다 재료를 일일이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밥을 깔고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 밥을 참 얇게 이렇게 펴서 까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많은 김밥은 약간 좀 통통해요. 잡채는 재료 준비 자체가 너무 귀찮대. 민지님 그쵸? 준비는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다 하고 나면 또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다음 질문.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 근데 이건 습관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작품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좀 운동을 하는 편이기는 해서 평소에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작품할 때는 좀 운동하는 양이 좀 두 배로 느는 것 같아요. 짠! 그리고 다음 질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거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근데 신기한 게 저희 고양이들은 제가 거실에 있으면 거실로 오고 이제 침실로 가면 또 침실로 와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고양이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 힘들었던 나에게 주는 힐링이란? 여행? 여행도 있는 것 같고 친구들? 고양이? 뭔가 참 정말 신기해요. 동물에게서 얻는 그 위로가 가끔은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가끔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 혼자만의 시간이 가끔은 너무 외로워질 때도 있는데 그 외로움과 빈자리를 우리 고양이들이 채워주고 있어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사라지고 있어요. 나 불러오러. 어? 여러분, 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쁘게 캡처해주세요.
아니 앞에서 이거 시켰어. 아. 겨울에 만나야겠죠? 아, 겨울에는 또 이 브이라이브를 뭘 하지? 눈싸움 해야 되나? 눈이 많이 내린다면 겨울에 눈싸움 해야 되나? 어디, 뭘 하지? 지수님, 고3 응원해달라고. 그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원하는 대학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3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있다가 또 만나도록 해요. 겨울에는 어떤 브이라이브를 해야 할까. 우리 솔트 식구들과 함께 머리를 꽁꽁 싸매며 네,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재밌는 브이라이브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 안녕!